네, 최근 우리 증시 지루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11월 첫날 어떤 흐름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공략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종목은 TNL이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뭐 골프를 치러 나가실 때 얼굴에 붙이는 패치 상품이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처를 보호하는 키트 또는 겔 타입의 의료기기인 창상 피복제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시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그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창상 피복제를 갖고 있는 업체가 TNL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이드로 콜로이드라는 게 상처 치료용 의료기기를 넘어서 최근에 피부 트러블 보완이라든지 피부과 시술 후에 회복용 패치로 사용되면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가속화되는 수출이 이어지면서 2018년 미국에 진출한 이후에 아마존이나 타겟, 월마트, CVS 등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기준 TNL의 트러블 패치는 아마존의 뷰티 앤 퍼스널 케어 분야 매출 1위, 그리고 타겟 온라인몰 스킨케어 분야 매출 2위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수출 호조 때문에 2018년 13억이었던 하이드로 콜로이드 해외 매출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1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실적 추가 개선을 위한 동남아와 유럽 쪽에 진출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 완료되는 설비 증설로 북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남아나 유럽향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성장 후에 뭐 트러블 패치 안정적인 북미향 수출 증가라든지 20%대 중반에서 30% 초반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주목받아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결국 신규 사업 진출에도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지금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고 해서 미세 바늘로 피부에 약물을 전달하는 게 있는데,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의료용 뷰티 기기로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우리가 뭐 아침에 마스크팩을 붙이듯이 미세 바늘로 피부에 약물을 전달하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는 화장품이 올해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의료기기도 2024년 출시 목표에 있습니다. 또한 체온과 심박수,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스마일 패치도 내년 초에 병원용 후반 여러 가지 출시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업사이드가 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혈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지혈제 관련 부분도 2024년 출시 목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추가 성장도 충분히 기대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 빠져 있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을 모아갈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2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트러블 패치 업체인 TNL 이렇게 공략주로 분석을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증시가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네. 어떤 흐름 보일 거로 예상하시는지요? 결국 10월 수출과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 및 고용 지표, 그리고 11월 FOMC를 앞두고 3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한 여러 가지 이벤트 결과 영향을 보이면서 여전히 박스권 흐름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쇼크 여파로 공급난에 시장 민감도가 재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양호한 10월 경제 지표와 3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이 이에 대한 충격을 제한시켜주면서 하방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만 고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급난이 4분기 내에 상반기 실적까지 기업들의 부담을 줄 것이라는 영향이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10월과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해소될지 여부가 보이는데, 저점은 뭐2900 정도가 깨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깨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방은 상당히 단단하다고 볼수 있겠고, 시총 상위 대형주,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 부분이 어느 정도 뭐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가 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변수들이 많은 주라는 점에서 상방에 대한 부분을 3,100에서 3,150 정도까지의 가두를 놓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변수가 많은 한 주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